출범하자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하는 경우 무엇이든 명분 삼아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 처리한 노조법은 헌법을 부정하는 민노총 청부 입법입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묻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조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여러 법안을 내었지만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지적되자 자신들이 집권하던 지난 5년간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이 법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노총은 작년 말 법안의 연내 통과를 주장하며 민주당사를 증거한 바 있고 지금도 줄기차게 법안 통과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 법을 합법화 보장법이라고 지칭하며 법안의 통과를 민주당에 강력히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 법이 거대 정치 노조인 민노총의 청부 입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거대 정치 노조인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화합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확해야 하는데 실질적 등의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서 해석에 따라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어 산업 현장의 노사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합니다. 무엇보다 민노총 노조가 지정한다면 대기업이나 원청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교섭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기업을 운영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을 억울한 범법자로 만드는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둘째, 노조법 제2조 불법화합을 합법화합으로 둔간시키는 것입니다. 노동쟁의는 노사 간의 임금 인상 등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근로조건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 있으면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인 경영권이나 인사권 등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을 합법적인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장에서는 노조가 승진 등 인사 문제에 개입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질러 해고된 자들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인사 경력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데 파업의 목적을 확대하는 것이 일반 근로자들과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법은 거대 정치 노조가 원하는 경우 무엇이든 명분 삼아 춘투, 하투, 동투 등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게 무기를 주는 반면 성실하게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과 사용자들을 피해자로 내모는 법입니다. 셋째,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하여 민노총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노조와 노조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들은 대부분 폭력, 점거, 출입방해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고 손해배상액도 법원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점거농성, 출입방해 등을 저지를 경우 불법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인데 민주당은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으며
우리 민법과 형법의 불법행위 공동 책임 원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손해배상 문제는 일반 근로자들이나 노동계 전체 문제가 전혀 아니며 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노총이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9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법원에서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의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은 그야말로 민노총을 위한 민노총의 청구 입법인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가해자의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고 오히려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외면하는 것입니까?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에 대해 사용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민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용노동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이 법은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악법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 일몰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한노위 의원들은 민주당의 작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은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챙겨야 할 입법은 민노총이 요구하는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이 아니라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노사를 위한 법입니다. 지금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체 기업의 89.9%를 차지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60만 개소, 600만 근로자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법 개정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들 영세기업은 생존을 고민하면서 국회가 나서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드시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에서 상당히 좀 그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항상 그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면 또 경영자도 있고 여기서 대한민국 경제 전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론도 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뭐 대안이라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오늘 대안이라고 들고 와서 노조법 2조 사용자 개념 확대 그대로 들어갔고요. 노조법 2조의 그 5호죠. 5호 쟁의, 노동 쟁의 관련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익 분쟁만 인정됐던 부분을 권리 분쟁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 조건 결정에 관한 것은 이익 분쟁인데 근로 조건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다 근로 조건 주장 불일치면은 이거는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관련돼가지고도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요. 개인 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개별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그 불법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면 불법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배상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개별에게 이걸 갖다가 책임 물을 수 있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사망에 들어온 신용보증법 같은 경우는 이거 신용보증법을 고치면 되는 거지 개정하면 되는 거지 이게 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국민들에 비해서 형평성이라든가 공평성에 어긋난다. 소위원회에서는 뭐 본인들이 이제 대안이라고 가져온 걸 가지고 이걸 뭐 관철시키겠다는 거죠. 나중에 속기록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보십시오. 과간일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얘기한 걸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속기록 곧 나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주당은 뭐 막무가내식입니다. 막무가내식이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노조법이 전체적인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 규정에다가 우리가 이걸 못을 박아놓게 되면은 이 전체가 이게 따라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따라가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김영동 의원님께서는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81조 부당노동 행위 쪽으로 내려가는 아니 뭐 그 찬성하는 건 아니고 이 법이 들어온 그 저기 뭐냐 체계적으로도 안 맞고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법 체계적인 부분이라든가 법 해석
법적인 측면이라든가 법적 안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계속 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오늘 아니면 안 된다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안건조정위원회는 공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민주당은 왜 그 법을 저기 그 하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 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서로 국민들에게 호소하자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국민들 보는 앞에서. 저기 뭐 지난번에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자기네들이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부인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해봐야 되겠지.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예측 불허하니까 그때 가서 또 물어봐야 되겠지. 근데 꼭 필요합니다. 30인 미만 그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이나 양쪽이 다 원하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 40시간 이건 아주 하한선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여기를 나는 40시간만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강요하지 마라. 그건 고용노동부가 강력히 단속해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12시간 잔업하기로 돼 있고 그것도 그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게 8시간을 더 하고자 할 때는 그걸 막지 말아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급이 시급이 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주 8시간 정도 특별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한 주에 한 12만 원을 더 벌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분들이 12만 원 더 벌고 그게 이제 한 달 4주만 벌어도 한 48만 원 정도를 더 벌 수가 있는데 대부분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조금 더 받던가 그 수준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면 이제 4인 가족이라든가 자녀가 있다거나 자녀 뭐 학원을 보낸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사실 그 두 부부가 벌어서 생활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분들은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노동자가 원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도 지금 인력난으로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그러면 사용자하고 노동자가 서로 원하고 그게 뭐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 주면 그 하도록 해주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거지. 응? 그렇다라고 해서 또 그 아이들 뭐 학금비까지 또 우리가 또 세금 가지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꼭 노사가 원하는데 그걸 좀 해주자라고 강력히 호소했던 겁니다.